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동네 바로 동구 신천동인데요. 신천동이라고 하면 동네가 굉장히 밝고 느낌이 좋은 동네이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신천동, 이제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오늘 건물은 바로 신천역 초역세권을 위치를 해 있는데요. 도보로 5분이면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길 건너편이 동구 43구에 되었습니다. 이거 대지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예전에 재개발이 한창 이야기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27년 완공을 목표로 1944세대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제 뒤편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뒤쪽에는 신천 초등학교가 입지를 해 있고 그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이고요. 현재 건물 임차 현황은 1층은 파스타십, 2층은 개인 사찰, 3층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건물 현재 주인분은 세 받는 목적보다 매매를 우선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건물의 수익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용도에 맞춰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명도가 통으로 명도가 된다는 점, 그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건물 이 주인분께서는 사실 이 통째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타격을 입고 장사는 그만두고 세를 놓는 바람에 이제는 이 건물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내놓았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건물 파스타집 1층, 그리고 2층은 개인 사찰, 3층은 네,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 복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3층 주택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는 비춰드리기 힘든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건물 내부 궁금하신 점은 하신 분은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주택 1가구 총 3가구입니다. 대지는 296제곱미터, 건물은 291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89.6평, 건물 88평입니다. 건축년도 1972년 11월 9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2억 5천입니다. 대출은 현재 주인분 8억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건물은 임대보증금 2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1층과 2층은 이제 건물 매도를 위해서 현재 보증금 없이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건물 인수가격 14억 3천만원, 이제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75만원입니다. 하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건물의 수익은 마이너스로 이제 나오는 상태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건물이 대지가 90평이라고 하실 텐데요. 이 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가서 건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주차를 하면 주차는 한 6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뒤편은 이렇게 건물 뒷면을 하고 있고 3층은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주택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쪽이 신천 초등학교가 이렇게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현장 와서 보시면 현장감이 더욱 좋은 매물이고요. 내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 바로 이 건물의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통으로 명도가 가능하니까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